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총프로입니다. 오늘은 옆돌리기 공부할 건데, 옆돌리기를 어딜 맞춰야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옆돌리기를 칠 때 어떤 식으로 쳐야, 어떤 구질로 쳐야 잘 들어간다 하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옆돌리기 각도 다 알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데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과 같은 배치를 보면 일반적인 각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 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한 각이죠. 그럴 때는 저희가 알고 있는 각을 일반적인 회전, 2시 3팁이죠? 2시 3팁 주고 일반적인 스피드로 그냥 뻗어주시면 편하게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런 배치 말고 자 이런 배치 공부할 거예요. 자, 내 공이 여기 있으면 엄청 편한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길게 빠지기 딱 좋은 배치죠. 짧게 빠질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짧게 빠질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길게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빠지지 않게끔 당점과 샷을 조정해주면 되겠죠. 두께는 당연히 얇아야겠고요. 제가 예전에 중복 보정이 좋지 않다, 당점과 샷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바꿔라 했을 때는 여기서 요 정도 바뀌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당점만 줄여줘서 샷 스피드를 그대로 나간다든가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길게 빠질 수밖에 없는 공 배치들 있잖아요. 이런 배치는 당점과 샷을 둘 다 바꿔주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 두께는 무조건 얇은 두께.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회전이 많이 먹어야 공이 짧아질까요? 회전이 덜 먹어야 공이 짧아질까요? 당연히 회전이 덜 먹어야 공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당점을 줄여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1시 3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 공이 느리게 와야 공이 짧아질지, 빠르게 돌아 나가야 공이 짧아질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당연히 공이 빨라야 원쿠션 맞았을 때 회전 먹을 시간이 없겠죠. 그냥 튕겨서 꺾여버리는 그런 현상을 노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배치일 때는 당연히 어딜 맞춰야 되는지도 봐야 하지만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고 당점과 샷을 공부하는 겁니다. 당점은 줄여줬어요. 1시 3팁으로. 일단 상단 당점을 주는 이유는 내가 자칫 하단 당점으로 들어가면 빠른 속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이 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각보다 더 많이 꺾일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단 당점을 주는 거고요. 샷이 중요한데 샷을 빠른 속도로 뻗는 건 맞습니다. 헌데 여기서 제일 많이 생각해줘야 할 것은요. 샷을 어디서 잡을까인가 입니다. 내 공이 묵직하게 돌아 나가는 공이 아니죠. 내 공이 가볍고 빠르게 돌아 나가야 됩니다. 경쾌하게 돌아야 되는 케이스예요.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 그립을 공에서 잡습니다. 나가서 잡는 게 아니고요. 공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야 공이 조금 더 경쾌하게 빠르게 돌아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두께 1시 3팁 공에서 임팩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짧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측면에서 화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배치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상단에서 상단 카메라로 시타 영상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은 반대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공을 옆돌리기를 칠 건데 이 공을 길게 빠뜨릴 수가 있나요? 길게 빠뜨리기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치면은 보통 어떻게 빠져요? 이렇게 짧게 빠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 공이 길게 빠져나갈 일은 없겠다. 내 공을 최대한 길게 만들어야 된다. 짧게 빠질 확률이 높으니까 길게 만들어주는 샷을 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당점은 당연히 4시 3팁이고요. 내 공이 느리게 굴러가서 원쿠션에서 회전이 충분히 먹게끔 시간을 주고요. 임팩트도 공에서 임팩트를 딱 주면은 내 공이 가볍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공을 지나서 임팩트를 여기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이 어떻게 가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내 공이 천천히 가면서 공을 수월하게 길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의 샷을 뻗을 때랑 스피드를 봐가면서 시타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타 영상 초반에는 일반적인 스피드, 그리고 그 다음에 공을 길게 뽑아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내 공이 빨리빨리 움직이게끔 해야 짧게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 공이 짧게 빠지기 쉬울 때 임팩트를 많이 뒤에서 넣어주고 내 공도 느리게 굴러가게끔 이런 식으로 치는 모습을 시타 영상을 보시면서요 내 공의 스피드 그리고 샷을 어디서 잡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타 영상 보고 오시죠. 자, 여러분들 시타 영상 보니까 그렇구나 느낌이 오시나요? 어딜 맞춰야 되는지도 중요하죠. 당연히 원쿠션 포인트가 어딘지가 중요한데 원쿠션 포인트를 맞추더라도 내 공이 어떻게 굴러가서 맞추느냐가 확률을 높여주느냐 낮춰주느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일자로 제가 큐대 가격대별로 보여드리면서 구매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너무 홍보 영상을 찍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짝대기 당구 재료에서 홍보비를 받았다거나 제가 홍보를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큐대를 실제로 보고 만져보고 무게감을 느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큐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순수한 정보 전달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했는데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따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짝대기 당구 재료에서 돈 받은 거 없어요. 그리고 제품별로 큐의 특징, 큐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도 다루고 싶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큐 브랜드의 상품을 제가 안 좋게 비하하는 그런 내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뭐 상품별로 이런 브랜드는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런 평가는 제가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